마이 미키. 엄마, 오리온, 이리 와봐. 내가 다 세팅해놨어. 밥이 다 된? 응? 응? 할머니 빨리 오세요. 아유,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? 아유, 윷놀이 그거 참 오랜만에 해보는구나. 윷놀이 재미없어. 카트라이더나 해. 야, 오리온, 내가 윷놀이 엄청 재밌게 만들었어. 신세계를 경험할 거야. 엄마, 아빠랑 삼촌은? 응, 저기 뭐 좀 사온다 그랬는데 우리끼리 윷놀이 하고 있으면 오실 거야. 같이 하면 재밌는데. 누구랑 누구랑 편할 거야? 하나씩 잡고 던져서 팀 짜자. 이걸 잡고 던진다고? 어, 그래서 앞 나온 사람 둘이서 같은 팀이고 뒤 나온 사람 둘이서 같은 팀. 그래. 자, 하나 둘 셋 하면 던져. 알겠어. 하나 둘 셋 하고. 하나 둘 셋. 나랑 할머니랑 하고 오리온이랑 엄마랑 같은 팀이다. 오 예스! 나 할머니랑 같은 팀이다. 오 예스! 엄마랑 같은 팀. 자, 룰을 간단히 설명해줄게. 다들 윷놀이는 할 줄 알지? 똑같이 하는데 한 중간을 지나가려면 개인기를 해야 돼. 룰은 간단합니다. 원래 하던 대로 윷놀이를 합니다. 뭐 나오고 걸러오면 지름길 지나가죠? 이때 이곳을 지나가시려면 개인기를 하셔야 합니다. 개인기를 해내시면 지나가는 권한이 주어집니다. 뭐? 개인기? 응. 나 개인기 없는데. 만들어내야지. 아... 그래 그래. 한번 해보자. 안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아... 알았어, 나부터. 걔네. 내 차례, 내 차례. 제발, 제발. 우와, 잡았다! 아, 바로 잡히네. 먼저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었어. 잡았으니까 한 번 더 던진다. 제발 뭐 나와라. 뭐. 뭐. 오! 뭐 나왔어. 대박. 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던진다. 하나, 둘, 셋. 걸. 아! 걸! 오, 나이스. 지름길. 어, 걸 나왔으니까 개인기 해야 되네. 개인기, 개인기, 개인기. 난 성대모사를 준비했지. 오, 성대모사. 뭔데 뭔데 해봐. 도라에몽 성대모사. 나와라 만능 추석머리띠. 친구야, 위급할 땐 이 네모나 버튼을 눌러. 그러면 안 된다. 오, 똑같다 똑같다. 잘한다. 아, 예스. 깎을 수 있는 권한 생겼다. 이제 엄마 차례야. 어, 엄마. 던진다. 하나, 둘, 셋. 오. 뭐네? 웬일이야?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. 걸. 아, 뭐야. 아, 잡혔잖아. 어머, 어머. 잡았으니까 엄마 한 번 더 던지면 되는 거지? 잠깐, 잠깐, 잠깐. 개인기 해야 던질 수 있어. 개인기? 개인기 없는데, 엄마는. 아, 재미없어. 없으면 노래라도 해야지. 노래라도 해. 개인기, 개인기, 개인기. 엄마는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니까 트로트를 불러볼게. 오, 저 하늘의 달처럼 짜라라 짜라라라 짜. 저 하늘의 별처럼 짜라라. 어? 이 가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? 어? 이 노래? 엔딩송 꿈이잖아. 하늘의 달처럼 아름다운. 우리 꿈을 좋다. 함께 걸어가요.
짜라라 짜 짜라라라 후 엔딩송을 트로트로 불렀어. 인정 인정 이제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. 던진다. 하나 둘 콜. 아유 윷 넣으면 그냥 싹 넘어가는 건데. 이제 내 차례냐? 네, 이제 할머니 차례. 모. 와, 뭐다? 우와, 왜 이렇게 잘 나와? 너 던지면 되지? 네. 콜! 오오, 좋아요. 지름길 가자. 할머니도 개인기 보여주셔야 지나가실 수 있으세요. 할미, 개인기 많지? 뮤직 주세요! 오, 춤이 굉장히 세련됐어. 감각적이야. 오, 인싸다. 지나가실 수 있으세요. 아유, 개야. 우리가 개만 나오면 이기는 거고 비키 팀이 걸 나오면 이기는 거지? 오리온 팀 도 개 나오면 이기는 거고 오비키 팀 도 개 걸 나오면 이기는 겁니다. 나는 개가 잘 나온다. 나는 개랑 친구거든. 나와라 나와라 개. 도 걸 나오면 되지, 걸! 도 아이 엄마 차례야. 이겼네, 이겼네. 아무거나 나와도 이기겠다. 도만 나와도 이겨? 아유, 하, 어떡해. 아무거나 나와라? 낙 오! 낙이다 낙! 낙! 아유 이게 웬일이야. 아우 낙이야. 아유, 세상에. 아 말도 안 돼. 다 이긴 거였는데. 아유 이렇게 중요할 때 너무 긴장했나봐 엄마가. 기회는 우리 팀에게로? 할머니 개 이상 만나면 우리 팀이 이겨요. 와! 아이고. 우와! 이겼다, 이겼다! 축제다! 음악 주세요! Drop the beat.